안녕하세요. 구로사용설명서 김지혜입니다. 이번 설은 주말을 포함한 4일로 짧은 연휴가 될 예정인데요. 짧지만 알찬 무술년의 설 연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라고 구로구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구로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료 안내반을 구성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하는 등의 24시간 안내 기능을 유지하는데요. 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진료반을 운영해 외래 환자 진료와 응급환자 의료기관 이송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상황실 860-2558번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와 119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기본적인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시간을 안내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구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키콕스, 주요 전철역 등 관내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등 8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원서류 신청 후 프린터로 즉시 출력할 수 있는데요. 무인민원 발급기의 정확한 위치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의 쓰레기 배출일을 안내합니다. 쓰레기는 월수금 배출 지역과 화목일 배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설 연휴 동안은 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으로 월수금 지역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이후에 배출이 가능하고 화목일 지역은 2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 이후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 요령은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혼합 배출과 배출 금지 기간에 쓰레기 봉투 배출을 금지합니다. 또 재활용품은 생활 쓰레기와 구분하여 분류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이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허용 기간은 2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월요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허용 구간은 남구로시장과 오류시장, 개봉중앙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등 5개소가 가능합니다.